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치찌개 요리가 이름이 뭐죠? 그냥 막 김치찌개? 김치 돼지찌개. 김치 돼지찌개. 준비된 양념과 김치로 최대한 간단히 제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전직 1등 요리사죠. 식당. 예, 잠시 운영하셨던 요리사님을 모시고 김치찌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에 고추장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볶아야 돼. 식용유에 식용유에 고추장과 된장을 넣고 간장도 좀 간장은 그냥 집에서 막 쓰는 간장으로 그렇죠. 물때주고 볶아줘야지. 남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까 그냥 고추장만 넣으면 탈 것 같으니까 식용유로 진짜 멋진 요리가 나. 저는 나중에 시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기름이 다 적당히 기름이 다 흡수됐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볶으시면 돼요. 네, 기름이 흡수됐을 때까지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면 봤던 사람이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네. 설탕도 좀 넣어줘야 되는데 설탕은 준비가 안 됐죠. 말을 하세요. 잠깐만요. 그래서 색깔이 붉은색, 고추장 색깔. 여기서 이 고기 익혀줘야 되나요? 아니면 양념만 살짝 부르는 게? 지금 이제 아까 만든 그. 고기를 미리 구우는데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아까 참기름까지 넣고 네, 설탕. 액젓은 안 들어가요. 설탕. 설탕, 참기름, 숟가락. 지글지글하는 소리는 안 나요. 크기야. 그냥 이 상태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고기를 넣고 다음에 그다음에 물을 넣고 기름치. 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치가 어때? 큰 김치가 아니고 김치가 모자라 생김치도 약간 익은 김치도 처음에도 들어갔죠. 네, 처음에 네, 처음에 우리는 계량이 그냥 숟가락으로 대충 대충 뭐 이렇게 뭐 요리 요게 이제 그럼 다 이런 건 팔팔 근데 이제 진짜 저기 뭐야
식당에서 나오는 그 김치찌개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전 아는데요? 아, 근데 결정적으로 두부를 빠뜨렸어요. 근데 두부를 그냥 거기 사왔어요. 만난자리. 아, 또 만난자리 이런 거예요? 만난자리로 활용적. 아, 나 진짜 식당 가서 맛있는 거 있지. 여기는 식당은 많이 김치찌개를 구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예술인다, 이거.